오늘 우스운 예를 들어서 오프닝 질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멸치가 말하기를 우리는 작아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그걸 뜯고 있던 오징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오징어는 먹글씨를 쓸 수 있는 먹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비 집안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동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며 과거의 조상 및 몇 대가 무슨 벼슬을 했네 하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스님, 후천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뼈대 있는 집안이란 어떤 집안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가족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이 살면서 좋은 말을 참 많이 남겨놨습니다. 많이 남겨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전달이 될 때까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오늘날까지 전달된 것은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 이걸 바르게 풀어줄 때까지 역사는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풀려가지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이게 제품화가 돼버리면 그러한 전설의 역사라든지 또 우리가 문헌으로 내려온다든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온다라는 것은 아직 안 풀렸다라는 거죠. 풀어라는 겁니다. 풀어라는 것이고 사회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나를 질문하는 것인데 그 과거에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어떤 걸 따져야 되느냐? 우리는 뼈대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집안을 우리 가정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뼈대 있는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이 너희들은 뼈대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냐? 이제 아직 자랑을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이게 아직까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면서 앞으로 자랑스럽게 살아야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인류에 살면 우리는 인류에서 뼈대 있는 민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뼈대 있는 민족으로 바뀌면 우리 집안의 뼈대를 따질까? 집안의 뼈대는 안 따지는 겁니다. 왜? 국제사회에 우리가 뼈대 있게끔 이제 이걸 알아주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했음에 알아주는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그 일을 하게 돼 있고 안 뭉치면 그 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람된 일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안 뭉치면. 안 뭉쳐졌을 때 우리끼리 집안끼리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집안하고 내 집안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이 글로벌 시대가 됐습니다. 내 집안을 위해서 이걸 자랑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 집안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빛나야지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빛나지 않으면 너희들 집안에 과거에 뭐 육도벼슬을 했더라도 그건 과거 것이고 선조님들이 육도벼슬을 했는데 우리는 팔도벼슬을 해야 안 되겠나? 예? 아니 선조님들이 육도벼슬밖에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자손들을 이만큼 진화시키고 키워놨다라고 하면 아무리 뭐래도 팔도벼슬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10도벼슬로 올라갈까? 요렇게 모내시면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자손이 더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대가 빛나는 걸 빼대 있다라고 우대를 자꾸 자랑을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소리를 네 입으로 하는 겁니다. 참 창피찬란한 거죠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대는 뭘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선조님들과 우리 집안에서는 뭘 많이 했는데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걸 파는 것은 지금 잘난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망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 내가 연소자로서의 뭐 내가 그 제일 높은 데 올라갔다든지, 그저 내가 뭐 식당을 갔다가 120개를 내가 운영을 했다든지, 그럼 지금은요, 이렇게 없지 뭐. 과거 이야기하는 건 지금 없어서 과거를 파는 거예요. 그는 과거의 것을 보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인지시키는 겁니다. 그는 과거의 것은 자랑할 게 아니고 과거의 만큼 또 못하는 걸 내를 오늘 채찍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서 그럼 뼈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 풀면 뭔가가 좀 그 국제적으로는 조금 뭐라고 또 이야기할는지 모르지. 우리 거는 우리가 또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지구촌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한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잔단히 이제 이거 한번 곰씹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그 집안끼리 결혼도 하고 그걸 뭐라 그래? 근친 결혼?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집안들끼리 많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 나라들이고 전부 다 그랬죠, 국제적으로. 그래 귀족들은 귀족들 저거 집안끼리만 놀고 이래가 결혼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사촌하고도 결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 민족은 어떻게냐 5000년 전부터 이걸 근친 이 결혼은 금했다 이 말이죠. 혹시 조금 이렇게 했던 적은 있어요. 그리고 또 금했죠.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 거냐. 진화를 하는 데에 콩을 하나 놓고 이 아주 자연산 콩이 있습니다. 자연산 콩이 있는데 자연산 콩이 그대로 놔두갖고 자연산으로 오면 나중에 깨째째하게 보기가 싫어요. 상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접붙이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이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제품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접붙이기를 해서 다른 거와 다른 게 접붙이기 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고 좋은 제품에서 또 다른 거하고 붙여서 더 좋은 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진화를 할 때 너희 종족끼리 자꾸 이렇게 갖고 너희 집안 이 혈통끼리 자꾸 이렇게 갖고 결혼을 하면 나중에 이빨이 이상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뼈가 이상한 사람도 있고 기형아도 나오고 자폐도 나오고 뭐 이상한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손녀님들 얼마나 이게 그 미래를 보고 있었느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5000년 전부터 알고 이런 걸 단둘이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른 집안끼리 이렇게 갖고 결혼을 하면 여기서 우수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또 우수한 이렇게 태어나면 이걸 또 우수한 걸 갖고 다른 거 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렇게 계속 진화를 시킨 게 5000년간 시켜낸 겁니다. 이 5000년 역사가 왜 중요한지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5000년 동안 우리는 아주 당금질하면서 여기서 성장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마지막 이제 씨앗이 태어납니다. 이걸 그래도 최고로 어떻게 뭐 조금 변질은 있죠. 근데 최고로 보존을 해온 요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민족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2차 대전 안에까지는 우리 민족은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이웃의 사람들은 이웃의 나라들만 조금 알았지 이 민족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에서 배양을 하던 것이 2차 대전 이후로 후천 시대를 열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후예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이게. 여기서 안에서 지금 시족을 배양을 시키고 진화시킨 게 끝이고, 여기서 이게 굉장히 우수한 이 우리 자손들이 태어난 거죠. 이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입니다.